어우, 미숙한 부엌! 12월 연말 특집에 오늘 놀라운 손님을 초대했어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바로! 이경예! 누구나 한 번은 멋진 춤을 꾸지 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만나서 20대에 우리가 클럽을 많이 가도 하루 종일 놀아도 괜찮았어. 나는 그때 꿈이 뭐였냐면 나이트클럽 사장하고 결혼한 거야. 야, 그래? 근데 오늘하고 고생했어. 야, 미안하다. 나 요리 못하겠다. 아니, 요리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또 오마. 괜찮아. 미숙한 부엌이기 때문에 요리 안 하고 누웠다가 내일 해도 돼. 걱정하지 마. 인사는 드려야지. 안녕하세요. 개그계 못나니. 아유, 왜 제일 예뻐? 이경입니다. 요즘에 제가 노래도 한 4년 전에 냈는데 별로 시원찮고 그래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제일 우리 친구가 제일 좋은 게 황화로 이제 다시 거듭나는 거. 그거만큼 나는 자랑스러운 게 없어서 오늘 뭐 의상이 다 황화처럼. 아, 이 손이 다 이게 다 왜 찢어졌어? 아니, 여기가 물감을 하도 묻혀서 또. 어머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문이 안 나와. 지금 전시하고 있잖아. 우리 이경의 그림 좀 봐주세요. 진짜 최고야. 내 친구는 그림 그릴 때 제일 행복한 자체가 그림이니까. 야, 잠깐 좀 보여줘. 그냥 구경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색감이, 이건 제목이 뭡니까? 아, 이거요? 그리운 산이에요. 그리운 산. 네, 여기 생명이 산이 살아있어요. 아, 우리가 그립다는 표현이 참 좋은 건데. 일단은. 일단 이제 오늘 소개할 요리는 뭡니까? 네, 빨리 가야 이거는, 이거는 저 심영래 오빠가 저번에 입던 거구나? 죄송한데, 딴 거 주시면. 왜? 아니, 심영래가 네. 오빠가 저번에 그런데 경혜가 너 좋아했다 했더니 심영래 오빠가 걔 미친 인간 아니야? 막 이래. 나한테? 그랬어. 나도 그런 인간은 싫어. 나가 아니라 우리 언니를. 언니를 좋아했어? 그래서 반대했지. 아, 언니였어? 야, 언니는 경혜랑 다르게 생겼어. 파이가 조금 그랬어. 눈은 높아가지고. 오늘 할 요리가 제목을 얘기해줘야 돼. 저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묵은지 닭볶음탕. 이제 긴장했으니까 나무 묵은지를 이용해서 간단해요. 이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나? 시다 오늘의 재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 먼저 묵은지로 하는 거니까 묵은지가 주인이 되겠죠? 아, 얘가 주인이고 안방마님이고요. 이거는 김학래 씨처럼 나 김학래 얘기하면 하는 이 닭. 김학래 이름 닥쳐. 나 닭이라면 싫다. 김학래랑 비교했잖아. 닥쳐. 뭔 얘기를 내가 왜 소개 오빠 얘기를 해가지고. 왜 소개해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나? 행복해. 그래요. 우리 아들이 나왔잖아. 저는요, 껍질을 벗긴 아, 껍질 벗긴 닭이구나, 이렇게. 살코기만 넣어요. 왜냐면, 껍질에 콜라겐이 많다고 하긴 하지만, 콜라겐보다는 건강이 더 건강이 중요해서. 요거 닭은 씻어요? 씻어? 다 씻었어요. 어디다 씻었어요? 수돗물에 씻었지. 우유에 담가야지요, 우유에.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 네, 나는. 어찌됐다? 아, 우유에 담근 다면 더 부드럽구나. 부드러운 걸 떠나서 잡내를 싹 잡아. 아니, 언제부터 요리를 했다고 그래? 요리에 관심도 없는데. 네. 네. 그러면 김치, 묵은 김치랑 닭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끝에, 아니, 머리는 따야지. 아니, 그냥 돼. 그냥 해? 국물까지. 오, 또 아주 보통.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냥 옆으로 뉘세요. 어머. 이렇게 양념, 무 같은 거 막 있어도 괜찮으세요? 그냥 그대로? 네, 다 넣으세요. 그거 엄마들이 아까워하는 게 이거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넣어? 얘를. 그냥 위에 놓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긴장하듯이 어머나, 사이에다가 사이사이에 이게 숨겨놓는구나. 숨겨놓는 보석처럼 숨겨놨다가 그렇죠. 그 사이사이에 맛이 배도록. 그렇죠. 물 좀 볼까요? 여기에 조금만 약간 자박자박 차게 잠길 정도로 이렇게. 예, 김치가 요 정도. 너무 많으면 맛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요 정도면 됐어요. 자박자박하게 국물이 보일 정도로 해야 된다는 그렇죠. 소리야. 불 켜고 젤 센 불로 갈까? 아, 젤 센 불로. 젤 센 불로 했어. 네, 뚜껑, 간단하잖아요. 뚜껑 덮어놓자.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묵은지에 케케이 닭을 넣었다는 거.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지금 뚜껑을 닫잖아요. 뚜껑을 닫으면 잡내가 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뚜껑 열어놓을까? 산화시키면서 나가고 마지막에 막 끌 때 국물이 넘을 때만 살짝 닫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할까? 뚜껑은 이고 계세요, 머리에. 머리에? 여러분, 뚜껑을 이고 있어요. 네, 이게 끝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됐고. 노래 한 곡 해야 돼. 우리 미숙한 부엌은 노래가 필요해. 아, 노래는 뭐 아까 금방 아니, 심영래 오빠도 노래했어. 화려한 일실 또 노래한 거 이경희 씨 노래입니까? 아, 제 노래. 아! 불 만났어. 노래 피아노로 온 거 같은데 맞아요. 화려한 일실. 나 오늘 화려하게 길을 나서. 헤이!
야, 여러분들 행사하실 분 있으면 우리 이렇게 이경애가 네,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가격 그렇게 많이 안 받아. 나 경애 만나면 친한 친구랑 내가 별거 아, 다 하고 우리 얼마나 야.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우리 좀 놀았어, 그지? 참기름 넣어야 돼. 참기름, 참기름. 얘를 물감 설거지도 안 나온다. 안 우리 나오십시오. 주제가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자.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오케이. 시작.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아니야, 내말 잘 좀 맞춰. 미숙한 부어. 응.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다시, 다시, 시작. 시작. 미숙한 부엌은 아,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오! 아유! 왔어? 왔어? 우리 동기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둘이 이렇게 딱 절충이 된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어를 쓰고 그래. 아, 유유상종은 저기 누나 사자성어. 우리 좀 성격이 맞았어요. 엄마가 좀 이제 연약하고 여리여리 하잖아.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애들한테 당하고 있으면 너! 후배 아니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리 와봐. 너 이건 아니야. 너 미숙이 얘가 가만히 있다고 너 바보 치면 안 된다. 난 절대로 폭력을 사용한 적이 맹세 말로만 했어. 말로만. 나는 왜 그랬냐면 내 말이 왜 먹혔냐면 평생 후배들한테 잔소리를 안 했어. 그 당시에는 후배들이 필요한 소품을 날라다 줘야 돼. 나는 후배들한테 너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해질 않았어. 왜냐 내가 선배들한테 당한 걸 후배들한테 시키는 게 싫어서 안 해서. 그다음부터 후배들이 일부러 와서 선배님 뭐 필요한 거 없어. 됐어. 난 내가 가져올게. 말을 안 했어. 말을 생전 안 했어. 무거운 여자야. 공평, 공의, 질서 이런 거를 잘 우리 후배들 정리를 잘 해줬어. 벌써 노릇노릇 이 묵은지가 이거 가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미원도 오늘 이모는 안 들어가. 전혀 조미료가 없네 형이야. 조미료는 왜 넣어? 아, 우린 조미료 난 미원 넣어. 이것만 자체만으로 맛있어요. 아예 안 넣고 묵은지 자체에. 묵은지 자체에 양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돼 있으니까. 참기름으로 싹 해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쭉. 쭉 찢어서 밥에다 딱 얹혀 먹으면 예술이에요. 아. 또 하나의 팁으로 닭을 넣어도 되는데 추석이나 설에 돼지갈비 같은 거? 돼지갈비 국물 남고 이런 것들을 같이 소갈비도 넣어. 되고? 소갈비 그러니까 고기랑 닭발은? 닭발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고기도 다 되는구나. 얇은 고기, 차돌배기, 네. 무슨 고기 다 돼요. 어머 고기 벌써 이거 간다. 궁중패는 이것저것 다 돼. 황금을 할 때 쓰고 나서부터 신상이 펴지는 것 같아. 오! 경혜야 우리 그때 출연한 게 유물번지에서 저기 유행어가 경혜가 넌 내 거야 해봐. 김작가는 내 거야. 내 밥이야. 밥이야도 있잖아. 김학래는 내 밥이야. 그리고 이거 대한민국 도둑놈 와이프. 야 도둑놈이 진짜 나보다 최고야. 섹시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우 오대? 아저씨를 위해서 계란을 준비했어. 계란이에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짜증나. 아저씨 미워. 아저씨 오늘 안 가면 안 돼? 잘 됐어. 밥도 너무 잘 됐어. 자 이제 여기다 나 김치 분해 해체 들어갑니다. 아 참기름 향이 너무 좋고. 야 닭 냄새 나 안 나? 안 나네. 참기름 때문에 그런가? 근데 어떻게 조미료도 한 개도 안 넣고 이렇게. 자 이렇게 봐. 뜨겁다. 조심해라. 아 조심해. 진짜 맛있지? 심형래 오빠 겉절이 베이컨 그거는? 야 그건 내가 볼 때 오빠는 요리라고 할. 내가 딱 보는 순간 나는 비린내가 확 나는 것 같아. 야 그것도 맛있어. 심형래 오빠 베이컨 겉절이는 산뜻한 맛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끼리 솔직히 방송 안 나간다 생각하고 좀 비렸지? 아니야 맛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얘를 섞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살이 좀 있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해서 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건 나 이건 나 열어봐야 됩니다. 아 살을 갈비하듯이 그렇게 잘라놓으면 소개까지 배라고. 자 오늘 이경애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진짜 네. 맛있는 묵은지 닭볶음탕. 아무것도 필요 없이 재료 묵은지 그 다음에 네, 닭 참기름 끝! 아, 미숙한 부엌은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아우, 아우, 브로? 왓샵? 웃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다 됐네? 다 됐어요. 아, 이렇게. 소리, 소리. 여기다 놓자. 밥 먹자. 보세요. 먹어보자, 먹어보자. 아우, 예술이야. 불 끄라 그러면 꼭 뽀뽀를 해야 될 거. 아이, 참.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자. 나 빨리, 빨리 먹고 싶어. 노래가 저절로 나올 정도야? 아 예술이다 근데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닭을 이렇게 싸는 거야. 내가 줄게. 너는 안 먹어본 거니까. 야 먹어야지. 와 진짜 너 보여줘. 보여. 너무 보여줘. 근데 닭의 비린내가 안 나고 닭이 너무 맛있네. 누나 너 한 입만 먹어봐 이제. 이모의 묵은지 닭볶음탕? 응 묵은지 닭볶음탕 먹어보겠습니다. 닭의 묵은지에 그 양념이 들어가서 닭이 얼마나 맛있는지 뭐야? 닭 맛있죠? 진짜 먹어도 안 들려. 닭고기에서
뻑뻑살이라든지 닭가슴살 싫어하거든요. 여기다 넣으면 맛있어. 정말 편해요. 묵은지만 있으면 끝이고. 아니 우리 아들이 미식가인데 오늘 어땠어 아들아? 너무 맛있었어. 진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오히려 이거 말대로 국물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돼. 이게 닭볶음탕이 아니라 뭔가 닭볶음찜 같은 찜 같아. 찜이야. 맞아. 맞아. 찜만 하나만 있었으면 맞아요. 뭐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네. 왜냐면 김치에 닭까지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김 PD 평이 정확하지. 아, 미식가래니까. 이것도 이제 이거 해 드시는 분은 많겠다. 아 진짜 많지. 올 겨울에 남은 묵은지로 이렇게 맛있게 집에서 행복을 누려보세요. 자 우리 오늘 이경의 찐친구 너무 사랑하고 들고 미숙한 부엌을 위하여. 위하여. 여러분 묵은지 집에서 꿀팁으로 활용하기를 위하여. 위하여. 자 고마워요 우리 제목만 이경이. 미숙하지 음식은 전혀 미숙하지. 완숙이야. 완숙이야. 자 미숙한 부엌 감사하고. 파이팅. 후, 물 마셔. 아 좋아. 맛있어. 오케이.